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이자와 이자란다 가격과 가치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좀 정리를 했었는데 저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메인입니다. 한국 경제의 어떤 필연적인 쇠퇴 혹은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숙명적 쇠퇴 혹은 구조적 뭐 구조적 혹은 예정된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뭐 가격과 가치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 가격 가치와 이두 가지 가격과 가치를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세 개로 이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했다고 상정하고 자 그다음 단계로 이어져 나가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론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떤 결함이라고 되나요? 결함 혹은 또는 메커니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죠. 경제, 이들 국가의 경제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 구조적 결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것이 테무잖아요. 이 테무와 같은 이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구성을 할 텐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상당히 저렴해요. 상품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게 다 무료 배송이란 말이에요? 무료 배송. 중국에서 한국까지. 이 가방이 7,719원인데, 저도 하나 샀는데, 이뻐요. 이쁘고, 색상도 이쁘고,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가격은 7,719원이고, 모든 상품은 다 무료 배송입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까지 무료로 다 배송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딩하고 있는 게 이런 걸 지금 코딩하고 있어요. 테무 같은 것을 지금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부터, 6월이죠. 이번 달부터 코드를 킷에 올려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볼수 있을 겁니다. 코딩한 내용. 근데 그 코딩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가격과 어떤 가치의 관계. 네, 관계를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이걸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산 상품의 가격이 중국산 상품의 가격, 중국산 한국이라든가, 한국 혹은 미국 혹은 일본 상품의 가격이 중국산 상품 가격 경쟁력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어떤 구조적 이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구조적 요소라고 해야 되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제가 용어가 상당히 딸려요. 원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와 그리고 지대. 다른 말, 이자 속에 뭐 지대도 포함되어 있죠. 플러스 지대. 그래서 처음 화두부가 이자란 무엇인가? 지난 제가 며칠간 계속 이자란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이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몰라요. 근데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도 있는 건 같아요. 있고 어쨌거나 근데 요게 관건입니다. 이 얘기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고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니까 바로 이자라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떤 붕어빵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가정합시다. 붕어빵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번 살아있는 노동력, 그죠? 살아있는 노동력이고 두 번째는 죽은 노동력, 그러니까 기계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땅과 건물,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국가 인프라 중에서 정부 인프라죠. 정부 비용. 정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 입법, 사법, 행정. 사법, 행정. 요 비용이 붕어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붕어빵에 요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청, 시청, 뭐,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각각이 월급이라든가, 청사, 법원 청사를 짓는 건물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붕어빵 하나의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붕어빵 하나의 가격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재반 인프라 비용이, 인프라. 재반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구라든가 등등 재반 인프라가 포함되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말할 이번 에피소드의 얘기가 이자입니다. 이자와 인플레이션. 이자와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번 에피소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붕어빵 하나의 가격은 이렇게, 요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반 들어가는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같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단가도 같고, 기계 장비 가격도 같고, 부동산도 같고, 입법, 사법, 행정도 같고, 다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부동산 빼야 되겠네. 요거는 빼고, 재반 전반적으로, 재반 인프라 비용이 같다고 상정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자의 존재. 이자의 존재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자,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을 포함해서 등의 상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그러면, 그럼 왜 중국은행은 이자가 없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행도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이자인데, 이자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어떤 금융이자. 금융이자가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지배입니다. 부동산 지배. 요게 사실상 우리가 납부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매월 원리금 내고 이자 내고 하는 것. 그죠? 그것도 결국은 이자잖아요. 부동산 지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나라가 생산한 상품의 가격에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죠? 따라서 그 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망칠 수밖에 없고. 그 구조예요.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은 사회적 혁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뭔가 잘해보자 해가지고 노력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노력하더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 그게 요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 그리고 은행 금융의 어떤 소득 부분 이렇게 되나요? 요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항목부터 얘기를 볼까요? 은행. 그래서 은행의 경우 같은 경우 일단 중국은 국가 소유입니다. 중국은 국가 소유. 그리고 한국이나 유럽, 미국 등은 사적 소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자 소득은 중국 은행도 이자가 있고 한국 은행도 이자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자가 어디로 가냐니까 국가로 넘어가죠. 국가로 넘어가서 다시 사회 인프라에 재투자됩니다. 인프라에 재투자.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에 보면 고속열차라는 게 있어요. HSR이라고 하죠. 하이스피드 레일. 초고속 열차. 이게 지금 현재 3만 5천 킬로 정도까지 깔았습니다. 3만 5천 킬로미터. 한국의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깔았죠. 해서 이걸 2030년까지 아마 8만 킬로까지
8만 킬로까지 늘린다고 돼 있어요. 아마 그렇게 늘릴 겁니다. 그런데 이 HSR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 미국 경제학자들이죠.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미친 짓이라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매년 적자. 매년 적자. 그리고 막대한 부채. 지금 부채가 2000조가 좀 넘죠? 2000조. 이거 매년 적자, 해마다 적자가 100조 이상의 적자. 매년. 요런 이 짓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중국 은행들의 이자 소득은 결국 이러한 적자나 막대한 부채를 메꾸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교통 물류 비용의 하락, 그리고 따라서 상품 경쟁력, 상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한국은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코레일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도로라든가 하여튼 한국도 상당히 이 어떤 교통물류에는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죠. 유럽도 그렇지 않고 이 나라들은 절대로 중국의 어떤 교통물류 인프라가 제공하는 그런 효용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 요게 1번 보자.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부동산 가격 상승이면 결국 담보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은 노동자 근로자 근로자 1인 각각의 생활비 상승이 될 것이고 결국 물가 상승이 됩니다.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상품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일본 각국에서 각국의 노동 생산성도 동일하고 뭐 각종 인프라 비용들, 의료 비용도 동일하고 뭐 다 교육 비용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동일할 수가 없어요. 동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항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과 2번 항목인데 결코 재반 인프라 비용이 동일해질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각국의 인프라 비용. 각국 인프라 각각의 비용이라 그럴까요? 각각의 비용. 인프라 각각이라 그러면은 이제 교통, 의료, 주거, 교육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도 들어가죠. 행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등등의 비용이 같아질 수 없는 이유. 비용이 같아질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이자. 이자 속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상품 그 나라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망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상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자 비용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따져야 될 게 요건데 저는 개발자잖아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해야지. 이걸 다 따질 수는 없어요. 다 따질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 차이가 뭐냐니까 한국산 상품과 중국산 상품, 한국산 상품 가격 마이너스 같은 품목입니다. 같은 품목의 중국 상품 이 차이가 뭐냐니까 바로 이자 비용. 한국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의 차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 가방 한국에서 판매하는 이 정도 품질의 이 상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7,719원이고 중국에서는 7,710원이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만 원이잖아요. 그만 원이 어디서 오느냐니까
바로 이자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자 비용은 바로 부동산 포함, 부동산의 인플레이션 비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한국에서 만드는 가방 하나의 가격, 붕어빵 하나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것이 차지하는 비용,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상품의 비용은 재반 이자 비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비용을 합친 것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생산하는 상품 각각의 가격은 가격의 최소 50%, 50%는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자, 요거죠. 요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지금 은행을 국유한다거나 중국처럼 아파트 빈 아파트를 1억 3천만 채를 어떻게 짓는다거나 땅을 국유화한다거나 중국은 땅이 다 국유화죠. 모든 땅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한다 그러면은 지대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지대. 그러니까 건물주, 조물주보다도 높은 건물주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계층을 아예 언제든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소거할 수가 있죠. 건물주의 존재, 건물주의 존재. 그리고 아파트 뭐 담보대출, 대출, 아파트 가격 상승, 가격 상,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뭐 금융주, 정권시장. 정권시장에 대해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권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도 정권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에 있는 정권시장과 한국의 정권시장은 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산 가방이 7,719원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장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결국 한국 경제의 예정된 어떤 숙명이라고 되나, 쇠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물론 저는 제약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국가 경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시츄에이션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큰건 제가 잘 봐요. 작은 건제 눈앞에 닥친 걸잘못 보긴 하지만은, 큰 흐름은 굉장히 잘 봅니다. 거의 뭐 100%의 확률로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까지. 작년 초부터. 재작년이구나.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쭉쭉쭉쭉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다 맞춰들어서. 그러니까 요 개념. 이걸 이런, 그러니까 요 부분이잖아요. 요 이자, 금융 이자 부분인데,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통틀어서 그런 나름 규모가 있는 국가 중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문제죠. 금융 이자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어요. 딱두 국가입니다. 요두 나라만 만 이른바 금융 비용 속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자와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할수 있는 국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금융비용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품들이 결코 중국과 러시아의 가격, 산 상품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그 100만 원을 이제 소비라는 거죠. 100만 원 소비, 100만 원 소득, 100만 원 소비, 뭐 아니면 90만 원 소비하고 뭐 10만 원 저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 개인도 이렇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는 국가도 마찬 똑같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그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그런데
더 이상 100만 원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물건이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1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에서 소비 90만 원 소비하는 테슬라나 벤츠나 BMW로 사올 수 없단 말이죠. 사올 수 없으니까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따라서 경제 규모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생활 수준이 국가 경제의 경제 규모의 축소와 생활 수준의 하락이 불가피한 수준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요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등등 시장 경제 국가들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처럼 잘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다. 고정된 무엇이 아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죠. 가치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한다고 얘기했었죠. 고정된 무엇이 아니고, 고정된 무엇도 아니고, 내재된 것도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고, 내재적인 것도 아니고, 적인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자본론에서 보면은, 자본론에는 이제 가치를 value라고 표현하고, 가격을 이제 price라고 표현을 하고, price는 어떤, price 이끌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profit과 cost이 합계가 되고, 이 cost 부분을 이제,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로 표현하고, 이 프라핏 부분을 이제 자본가의 어떤 잉여 가치, 서플러스 밸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프라이스라고 보는데, 전 자본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본론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저는 지금 잉여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잉여 가격. 잉여 가치가 아니라, 잉여 가격. 서플러스 플라이스라고 해야 되나? 플라이스. 플라이스. 이건 뭐냐니까? 요거는 가격과 플라이스와 밸류의 차이를. 밸류. 이 밸류는 뭐냐니까? 이 밸류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붕어빵이,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한국 붕어빵. 한국 붕어빵의 가격이 1,000원이고 최저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의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 1,000원이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붕어빵의 평균 가격. 중국 평균 가격. 가격이 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차이 1,000원과 500원의 차이. 500원이 남잖아요. 이게 잉여 가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잉여가치론, 자본론의 잉여가치론하고 제가 말하는 잉여가격론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잉여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제학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지금 연장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 가격과 가치 부분을 완전히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만약 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탑이다. 가격 경쟁력이 뭐 세계 최고라고 합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고라 가정하면 그러면은 각국 상품과 중국 상품과 중국 상품 간의 가격 차이 이게 잉여 가격.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게 7,000원이라고 합시다. 요거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구매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봤더니 품질도 좋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노트북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 아이패드 작은 거 정도가 들어가는 수준이더라. 근데
어쨌거나 요 7,000원이라고 합시다. 좀 전에 가방. 좀 전에 봤던 그 가방입니다. 가방이 중국에서는 7,000원이고, 뭐 7원이라고 하자, 7원. 7,000원. 7,000원이 좀 비싸요. 7,000원. 가방인데, 중국에서는 7,000원. 같은 가방이에요. 같은 품질과 크기의 가방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가방의 가격이 중국에서는 7,000원, 한국에서는 15,000원이더란 말이죠. 15,000원 생산 가격.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걸 2만 원 생산 가격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7,000원이 생산 가격이 평균 가격. 평균 가격. 가방 하나의 평균 가격. 평균이 또 중요합니다.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가격과 평균 가격과 가치, 요세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은 바로 이때 써먹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평균 가격. 그러면은 평균 가격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잉여 가격이 나옵니다. 잉여 가격. 한국의 잉여 가격은 뭐냐니까 15,000원에서 7,000원을 뺀 8,000원이 잉여 가격이 되고, 일본은 잉여 가격이 13,000원이 되겠죠. 잉여 가격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잉여 가격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학자들이 모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중국산 상품이 싼 이유, 중국 제품이 싼 이유. 그러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왜 싸냐?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싸니까 그렇지. 가격이 싸니까. 상품 가격이 왜 싸냐? 상품 가격이 왜 싸냐? 인건비가 싸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순환 논리고, 그죠? 이게 경제학자들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설명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동어 반복이고 미신일 뿐이고, 중국산 제품이 싼 이유는 잉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잉여 가격, 중국도 잉여 가격이 있겠죠. 이 7,000원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가방이 어디인가, 일단 전 세계에서 이 가방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파키스탄이더라. 파키스탄에서는 요걸 방글라데시로 합시다.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만들어요. 요거는 5,000원에 만들고 있더라. 그러면은 중국의 잉여 가격은 2,000원이 되죠. 방글라데시는 5,000원. 그러면 이 가방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가방의 가치는 5,000원이 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나오기 전에는 이 가방의 가치는 7,000원이죠. 중국이 만든. 그죠?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한국이 이 가방의 가치가 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되는 거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중국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 가방의 가치는 7,000원이 되는 거고, 거기다 또 방글라데시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 가방의 가치는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잉여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잉여 가치, 잉여 가격이죠. 가격은 커진다, 커지는 거는 경향이죠.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잉여 가격이 중국 제품이 싼 이유는 잉여 가격이 낮기 때문이고, 이 잉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잉여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글로벌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인데, 한국 이 잉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쇠락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경로. 구조적 세력은 구조적 경로라는 거죠. 요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그럼 제가 그러니까 2022년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2022년 아마 5월경에 했던 말인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5월경입니다. 벌써 한 2년 전인데, 러시아 경제는 세계 5위권 돼서 5위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3년 내에
네, 5위권 부상. 2년 지났어요, 지금 현재. 2년 지난 지금 6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들 다 그러네. 사람들 다 러시아 망한다고 막 이제 루브라가 뭐 폭락이 하니 어쩌니 할 때, 그때 아니라고 했어요. 좀 반대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3년 이내에 5위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 경제. 중국 경제는 뭐라고 했나요? 중국 경제는 미국을 제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을 압도적으로 추월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미국을 압도적으로 추월. 압도적으로 추월. 언제? 3년 이내. 3년 이내. 또 2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유럽이 망하기 때문인데,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중국 경제와 러시아 경제 얘기했던 거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축통화에서 이러 했었잖아요. 엔화,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 그리고 달러 순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시기도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뭐 틀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정확히 적중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상을 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들 한 10가지를 했었는데, 10가지 좀 넘었죠. 10, 한 20가지 정도. 미국이 노드 스트림 폭파 같은 대형 사고를 분명히 저지를 것이라고 제가 한두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게한두달좀 전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예상했고,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뻑이고 자화자찬이긴 한데, 그랬던 것은 뭐냐니까, 바로 이 잉여 가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잉여 가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과 가치,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가격과 가치를 이해를 하면은 잉여 가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잉여 가격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자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자 개념을 이해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격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융의 어떤 사적 소유라 그래야 되나요? 금융기관을 개인 사적으로 소유하는, 국가가 중국처럼 국가가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 다른 나라들의 한국이나 일본, 미국처럼 금융기관들을 시장이 소유하는, 시장이 소유한다. 사적으로 소유한다? 아, 뭐라고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금융 시스템의 차이. 요거죠. 요두 가지는 절대로 어떤 중국과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 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장벽이 한국 경제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등의 여러 국가들의 어떤 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팀 주피터가 코딩하는, 예를 들어서 테무라고 하는 어떤 요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이트를 우리가 지금 코딩해서 이번 달부터 로직을 공개를 할 텐데, 우리가 공개하는 로직이 바로 요 문제죠. 요 문제를 해결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방금 제가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니까 이 사이트 이름을 필이라고 합시다. 가칭. 우리가 만든 테무의 대안입니다. 테무에다 뭔가 알파를 한 거예요. 알파를 해서 필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전자상거래 사이트, 필과 테무와 비슷한 어떤 사이트를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요 사이트는 요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근데 방금 제가 이거는 한국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따라서 쇠락은 불가피하다는 거. 한국 경제 쇠락은 불가피한, 경제의 쇠락이 불가피한 이유, 불가피한 이유를 지금까지 얘기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했다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해결한 방안으로 스코링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수로 모순 같긴 하겠습니다만은 모순은 아니에요. 차차 다음 이어지는 코드 올리면서, 코드 제가 설명하면서, 코드 올릴 때마다 그 코드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 올라가는 것은 기스에 올릴 겁니다. 기스에 올리면은 기스죠.
git 올리면은 CI/CD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니까 CI/CD 여러분들이 실제로 로그인해가지고 작성한 코드들을 시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되게 심플하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려면은 서버 비용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서버 비용을 그렇게 막대한 방대한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UI를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심플한 UI. 이렇게 해야지 서버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요. Expense. 를 절감하도록 구성했어요. 나중에 잘 돌아가면 그때 돼서 UI를 새로 구성하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제가 코딩해서 업로드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려면 요 지금까지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자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경제나 회계, 또 재무회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나 지분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잘 모르고 또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코딩을 잘 몰라요. 코드. 특히 개발자 지금 코드가 엘릭스로 코드를 했는데 엘릭스잖아요. 엘릭스라는 언어를 했는데 얘는 펑셔널 랭귀지죠. 또 펑셔널 랭귀지라서 또 개발자들 중에서도 펑셔널 랭귀지는 또 잘 몰라요. 다 OOP,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에 익숙하지 하스켈이라든가 뭐 엘릭스라든가 뭐 요런 루아라든가 요런 언어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서도 코드를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재밌게 코딩해서 재밌게 업로드하고 그리고 코드 내용을 나름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코딩뿐만 아니라 엘릭스라는 언어와 펑셔널 랭귀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깃의 CI/CD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이자와 가격이라든가 가치와 가격, 요 개념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에 구성되는 요 테무와 비슷한 인사이트, 제가 구성하고 있는 테무와 비슷한 팀주피트가 만드는 거죠. 팀주피트가 만드는 필, 이름은 가칭으로 필이에요. 필, 뭔가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죠? 느낌이 팍 오는 인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성이라든가 시스템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